네, 2강 집중 훈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现在开始我们集中训练第二讲。 2강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但以理书1章17到20节的话语，我来共读一下。这四个少年人，神在各样文治学问上赐给他们聪明知识，但以理又明白各样的异象和梦兆。尼布甲尼撒王预定带进。 少年人来的日期满了，太监长就把他们带到王面前。王与他们谈论，见少年人中无一人能比丹伊里、哈拿尼亚、米沙利、亚撒里亚，所以留他们在王面前势力。王拷问他们一切事，就见他们的智慧聪明比通国的术士和用法术的胜过10倍。到居鲁士。 王元年，丹伊里还在。阿门。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那今天的丹伊里书的内容呢？丹伊里被俘虏到巴别伦。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왕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但是按照神的计划进入到王室当中。 왕실에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왕에게 중요하게 쓰임 받는 자리로 갈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他在王室呢受到很好的训练，能够走进这样的王室。 근데 다니엘은 믿음과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但是丹尼里呢，他有着信心，所以他决心不用世上的方式，而是靠着神所给的智慧。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다른 불신 노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로 딱 서게 됩니다. 所以他不吃祭祀过的这样的食物，所以比任何人都站立得稳。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也就是说，丹伊里呢，靠着神的能力，靠着神的方法来过生活。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니엘을 비웃었죠. 那世上的人看的时候呢，就嘲笑丹伊里。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빨리 출세하려면 좋은 음식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해서 잘 쓰임 받아서 이렇게 출세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那在世上的人看的时候呢，应该要在王面前表现得好，这个祭祀过的食物呢也要吃，这样呢才能成功的更快。但是丹伊里呢没有用这样的方式。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但结果是怎样的呢？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과 책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这17节说神赐给他了聪明知识，又给他学问。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다 깨달아서 해석해 줍니다. 所以丹伊里呢又明白各样的异象和梦兆。 나중에는 20절에 보니까 아예 그 바벨론의 뛰어난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在20节中呢，他呢比通国的术士和用法术的胜过10倍。 여러분, 바보하고 천재하고는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那这个傻瓜和天才呢，只是一面之差。 근데 오늘 다니엘이 그 세계 최강대국에 있는 박사 전문가들보다 10배 뛰어났단 말은 경쟁 상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那今天这个丹伊里呢，比这个博士都胜过10倍的话呢，也就是说没人能够再超越他了。 하나님이 이 정도로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神呢这样的程度赐给丹伊里能力。 그래서 오늘 2강 제목은 헤븐리 탤런트입니다. 那我们今天第二讲的题目是 헤븐리 탤런트 天国的才干。 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전문성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也就是说要得到神所赐的能力和专业性。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这怎么才能做到呢?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다음에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만물의 축복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那创世纪一章二十七到二十八节呢，按着神的形象被创造之后呢，赐给了我们能够征服的这样的祝福。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은요, 모든 천재성과 능력을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那原来的人呢，是神赐给了他所有的天才和所有的这个能力。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는 이 아담과 아담이 거의 천사와 맞먹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所以有的学家呢在主张这个亚当呢有着能够与天使能够跟天使差不多的这样的能力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아담 혼자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 움직였습니다. 因为他亚当一个人呢管理这个伊甸园所有 그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这个呢靠着人的能力和力量是做不到的 이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마어마한 이 잠재력과 능력과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这样的程度，神创造人的时候赐给了人这样的能力和潜在力。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후소수 1장 20到 23节中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있다. 有能够超越一切名字的 名字.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름이 있다. 由神所做工的名字.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那名字就是基督.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个耶稣基督的名字里面有大能大力，他掌管一切所有.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万有伏在他的脚下。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这位基督呢，赐给了我和大家。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케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能够征服这个万有的这个基督呢，现在与我和大家同在。 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헤븐리 탤런트 그 하늘의 천재성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那神呢，愿通过这位基督向我们的教授和我们的圣徒们赐下这个属天的才干。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所以重要的是本真。 우리 교수님은 교수님이기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성도이기 이전에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那教授们在这个教授的身份，还有我们圣徒们在圣徒的身份之前呢，我们是神的儿子儿女。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是得救的神的儿女。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那约翰福音一章十二节说，凡接待他的就信他名的人，赐给他们做神儿女的权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당중에서 너희 중间若有缺少智慧的，应当求那后赐予众人，也不拆责人的神主就必赐给他。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所以说 基督就是神的能力，神的智慧。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니엘처럼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所以我们当仰望神，抓住这位神的时候呢，这位神会赐给我们所有的智慧，让我们像丹伊里一样。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 신분입니다. 这就是大家的本真身份。 여러분이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어마어마한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大家呢不仅有这个身份，而且应这身份的，我们还有权柄。 하나님 자녀에게 따라오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有神儿女所这个身份所带来的权柄。 그 권세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希伯来书一章十四节说。 天使岂不都是服役的灵奉差遣为那将要蒙受救恩的人效力吗？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인간의 권柄不能胜过.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탄과 지옥 흑암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大家所持定基督，那这阴间的权柄必定不能够胜过大家。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那腓立比书3章20节当中赐给了我们天上的权柄。 천국 시민권이라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我们是天国的市民，我们是有天国的背景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神国的背景在我们里面。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성도님들은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所以我们的教授们和我们的圣徒们是拥有这个巨大的身份和权柄的神的儿女。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헤벌리 탤런트, 하늘의 천재성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那得救的神的百姓呢，神必定会赐给他属天的这个才干。 이 하늘의 천재성이 어디에서 오느냐? 那这个属天的才干从何而来呢？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那就是从基督而来。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것입니다. 那基督是什么呢？那基督就是所有的一切。 아이 돈이 모든 것이 아니냐? 有人可能说钱不是全部吗？ 아니면 건강이 모든 것이 아니냐? 那又有人说健康是全部。 아니면 지식이나 뭔가 능력이 모든 것이 아니냐? 那又会说是学问或者是能力。 아닙니다. 그거는 있으면 좋지만 다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 并不是的，那些有是好，但是最终都会消失的东西。 성경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전부 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圣经说唯有这个基督是所有一切是全部。 그래서 이 비밀을 발견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고백합니다. 那明白这奥秘的这个保罗呢，在腓立比书3章8节当中告白，是认识主耶稣基督为至宝。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认识主耶稣基督以后，他把一切都看作粪土。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那保罗呢，在当时拥有最高的学历、学识，拥有这一切的。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에 비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这个保罗呢明白了这个基督的奥秘之后，他把一切都视为粪土。 그만큼 그리스도가 뭐냐,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那也就是说，基督呢成为了一切。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프소서 1장 10절当中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 所以使天上地下一切所有的都在基督里面同归于一。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那也就是说，这世上所有的一切都以基督为中心来运转。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那希伯来书13章8节当中说，耶稣基督昨日、今日、一直到永远都是一样的。 어떤 분들은 성경 이야기하니까 아우 그 성경은 몇천 년 전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那有的人说啊，那圣经里记录的不是几千年之前的事情吗？与现在是没有关系的。 그렇지 않습니다. 并不是这样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까지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那基督是昨日、今日、一直到永远都是一样的。 모세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在摩西身上所做工的这位耶稣基督呢，也同样能够现在做工在我们的身上。 노예로 잡혀간 요셉과 다니엘을 그 당시 최강대국을 살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被卖到奴隶、被俘虏的这个约瑟和但以理，在他们身上做工的这位耶稣基督呢，如今也能同样做工在我们的身上。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哥罗西书2章3节说，所有积蓄一切智慧知识都在这里面藏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수님들에게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在我们基督里面，我们教授和我们圣徒们所需要的都在这个基督里面拥有一切的智慧和知识。
그래서 최고의 학자였던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所以最高拥有最高学识的这个保罗呢明白耶稣基督这个奥秘之后他告白拥有了所有全部一切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바로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愿我们的教授们的身上这位基督也能够成为所有一切 우리 타이베이 예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我们台北的我们耶院的圣徒也愿这个基督成为我们所有一切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이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那第二点呢我们要拥有这个福音的专业性 복음의 전문성이란 말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那福音的专业性呢是说对福音要明确的抓住要明白 우리가 전문성 그러면 보통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이런 걸 생각합니다. 那一说专业性呢我们常常会想到这个属世的专业和领域 세상 학문과 지식 누가 만드셨습니까? 那这个世上的学问和知识是谁创造的呢? 과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是谁创造的科学呢?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这世上的所有的一切都是神所造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神是创造主，神是这主人.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所以何西亚书4章6节说，我的民因无知识而灭亡.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并不是因为没有钱而灭亡. 지식과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并不是没有知识没有实力而灭亡.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而是没有认识神的这个知识.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因为没有神的奥秘这位耶稣基督所以才失败.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과 성도님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所以我们的教授们和我们的圣徒们对于福音要有这样确实的专业性. 이 복음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전문성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那我们拥有这个福音的专业性呢？这世上的专业性会跟随而来的. 그래서 전 이 인류에 공헌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那在这世上做很大贡献的这位这些人呢，都是真正明白神的人. 그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전문성을 가지려면요, 가장 먼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那我们要明确拥有对福音的专业性的话，那首先我们要明白圣经. 구약과 신약을 합친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那旧约和新约加起来的这个圣经呢，是神的应许.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기록, 즉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约翰福音二十章三十一节说，就是要明白耶稣基督，要因他的名得生命才记录的圣经。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那旧约是说要派遣弥赛亚。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这就是旧约最重要的内容。 메시아가 올 것인데 어떻게 오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죠. 那这位弥赛亚要来，那他要怎样来呢？是要通过女人的后裔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라고 합니까? 那叫以色列百姓去迦南地，为什么让他们去呢？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이에요. 因为那是弥赛亚要来的之地。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这就是 旧约圣经的主题. 그럼 신약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那新约是什么呢？就是旧约所应许的这位弥赛亚实际的来到了.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那这位呢就是基督.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합치면 딱 하나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那圣经这全部来讲的就是耶稣作为基督来到了这世上.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 다 나옵니다. 그 모든 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那圣经呢有很多的故事，有很多的人物，都要为了讲明耶稣就是基督的事实。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을 딱 붙잡은 사람은 그게 바로 요셉과 다니엘과 모세와 모든 승리했던 인물들의 특징이었습니다.
那明确的抓住耶稣就是基督这位弥赛亚的这些人，约瑟、但以理，他们都是持定住这个应许的人。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한 나라와 시대를 다 살리고 정복했던 겁니다. 通过他们呢，救活了他们的家庭，还有整个的时代。 우리 교수님들이 물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那我们教授们和我们的圣徒们对于圣经的知识也需要了解，但是最重要的是要持定耶稣是基督这个应许。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那圣经一开始就给了我们应许，创世纪3章15节，女人的后裔要来践踏撒旦的头。 이걸 보고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这叫原色的福音。 첫 번째 복음이라는 거죠. 原始福音是刚开始的福音。 죄가 있는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有罪的亚当的后代呢，成不了这个救赎者。 원죄가 없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거죠. 那没有罪的神作为神，也就是耶稣才能够成为救赎者。 이 예수님을 놓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 제사 피를 뿌려라 말씀한 겁니다. 那出埃及记3章18节说要抹羊的血。 이 피는 뭘 얘기하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那这个血呢，象征着新约时代耶稣在十字架上要流的这个宝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抹这个逾越节羔羊的血的时候，从所有的咒诅和灾殃当中逾越出来了。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通过耶稣基督十字架的代赎，我们的所有的罪得到了解决。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必有童女怀孕给他起名叫以马内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神要与我们同在，所以道成肉身来到这世上。 그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来到这世上的那就是马太福音1章21节，就是救赎者耶稣。 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这位耶稣呢，在马太福音16章16节，作为基督在十字架上解决了一切的问题。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这位耶稣呢，在约翰福音19章30节宣告都成了，都成就了。 우리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那我们教授们的这样的那样的问题，耶稣呢在十字架上都成就了。 우리 타이베이 예원계 성도님들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영적 문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我们台北耶院的圣徒们，你们的家庭问题、经济问题、属灵的问题，我们耶稣在十字架上都已经解决了。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我们把这位耶稣基督接待在我们心里的时候，我们就能够成为他的儿女。 교회 다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并不是说去教会就能够成为神的儿女。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而是接待这位耶稣基督的时候，我们能才能够成为神的儿女。 이걸 보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那我们以弗所书2章8节，也就是说，我们得救是本乎恩，也因着信。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是靠着相信耶稣是基督的这个信心，我们能够得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神先赐给了我们恩典，让我们能够相信耶稣是基督。 구원받은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那我们得救的我们的教授和我们的圣徒们，神把我们成为了神的圣殿。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那得救呢是说神以圣灵进入到我里面。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进入到我里面与我同在。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所以我就是神的圣殿，我就是教会。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那约翰福音十四章十六节说，又赐给我们另一位保惠师，叫他永远与我们同在。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那这就是赐给得救者的祝福。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所以圣灵呢与我同在，保守我，引导我，赐给我所有的一切。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죽은 뒤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而且在我们死后呢，我们死后能去天国，赐给了我们天国市民权。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这就是神赐给得救者的祝福。 이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 생활이다 얘기합니다. 我们享受这个部分，我们叫过信仰生活。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并不是说去教会就是过信仰生活，而是真正的享受神所赐的这个祝福才叫过信仰生活。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那犹太人呢丢失了这个祝福。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종교 생활하다가 온갖 재앙과 저주를 다 겪게 된 겁니다. 所以他们呢只能过宗教生活，最终呢只能面临各种的咒诅灾殃。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합치면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那把这个第二点呢，我们统称为福音。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就说这个内容. 이번에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전문성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希望这次呢，我们的教授们和我们的圣徒们能够再次恢复这个福音，能够得蒙这个应允。 이제 세 번째는 바로 현장의 전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那第三点呢，我们要恢复现场的专业性。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전문성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那我们救活世上和时代的这个专业性呢，必定是通过这个福音会赐给我们的。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我们的成功呢，并不是说世上的成功。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我们的人生呢，要在神的面前以神的基准来过生活。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要明白神为什么赐给了我这个专业，让我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让我做现在所做的工作呢，对此呢要有明确的答案。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타이베이 대학의 교수로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神为什么把我呼召到当这个台北的这个教授？对此呢，要有明确的答案。 하나님이 왜 나를 타이베이 예원교회로, 왜 최은숙 목사님 그 선교사님 교회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神为什么把我呼召到这个台北教会？为什么让我遇见这个崔训教师？对此呢，要有明确的答案。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因为神呢希望通过大家能够救活这个时代。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현장의 전문성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所以呢神呢也必定会赐给大家救活这个世界和这个时代的现场的专业性。 그럼 세상 현장의 전문성을 가지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근본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要恢复这个现场的专业性呢，首先要明白这个根本的状态。 즉, 이 근본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멸망과 재앙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那也就是说，这个状态呢，就是离开神的这个咒诅灾殃的这个状态。 왜 세상에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为什么世上会不断的来这种问题？ 과학은 발달하고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가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那世上呢，科技呢在不断的发展当中，但是人呢不断的受痛苦，不断的受压制，属灵呢总是会来不问题。 왜 그럴까요? 为什么会这样呢? 성경에서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에요. 为什么会这样呢? 唯独圣经赐给我们答案，那就是创世纪三章一到六节会离开神的状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因为没有顺从神的话语，犯了罪，离开了神。 그걸 보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성경说这就是罪。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不认识神本身就是罪。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그 죄입니다. 最大的罪那就是没有神过生活。 이 죄가 어디서 왔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这罪是从何而来呢? 요한福音 8장 44节, 你们的父魔鬼。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所以被这三个问题所抓住。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겁니다. 离开神被罪和撒旦完全的抓住。 그러니까 그 삶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所以呢，因此呢，只能过以弗所书二章一到二节，只能随从今世的风俗，顺从空中掌权者的首领。 그래서 계속 정신적인 고통,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所以会不断的来精神、肉身、属灵的疾病问题。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所以马太福音十一章二十八节只能过这个劳苦担重担的日子。 이게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영적인 것이 그대로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那这个呢不仅仅是在我这一代结束，而且会影响到我们的三四代。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 있더라도 결국 멸망의 상태 속에 빠져 있으면 요대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那不管你再有钱、再成功、拥有所有的一切，但是你在这个灭亡的状态的话呢，只能被这个拖着走。 이 근본의 상태, 이 멸망의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빠져 나와야 됩니다. 不能陷入只能在这个根本的状态灭亡的状态，而是要脱离出来。 인간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那人们呢不知道能够脱离出来的这个道路。 그래서 대만에 보면 정신 문제, 귀신에게 시달리는 문제, 막 육신의 질병 어마어마하게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所以呢看台湾的现场呢我们精神的问题肉身的问题这个疾病的问题每个家庭里面都存在的 그건 제가 코로나 전에 대만에 5년 동안 매년마다 캠프 가서 다 봤잖아요. 那我在这个疫情之前呢，五年之久，每年我都去做这个camp，我都看到了这样的现场。 개인마다 가정마다 거의 우상 숭배하고 빠이빠이하고 귀신 섬기고 온갖 신을 다 섬기고 그런데도 계속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불치병 막 온갖 고통이 계속 따라옵니다. 那不仅是我们的个人家庭都会有问题，拜这样那样各种的神，每天都去拜各种神，但是 不断的会来各种问题。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他们完全不知道从这个灭亡之中能够脱离出来的道路。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那看使徒行传三章六节，彼得说：“金银我都没有，只把我所有的给你。”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那给瘸子的这个给 他需要的并不是钱. 나면서 안전뱅이라 말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와 죄와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那他生来就是瘸子，那也就是说他生来就拥有了这个咒诅灾殃，带着这个咒诅灾殃出生的。 이 안전뱅이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那这个瘸子所需要的就是拿撒勒耶稣基督的名。 바로 베드로가 가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那也就是说，彼得说告白，奉拿撒勒耶稣基督的名站起来行走的时候，他就站起来了。撒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使徒行传4章12节说除他以外别无拯救，因为天下人间没有赐下别的名，我们可以靠着得救。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我们能够得救的唯一的那名字，那就是耶稣基督。 우리 교수님들이 바로 이 길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我们的教授们呢，要把这个道路告诉我们的学生。 우리 타이베이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길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我们台北耶运教会的圣徒们呢，要把这个道路告诉我们的家人，告诉我们周围的亲朋好友。 학점을 잘 받고 점수를 잘 받고 그거는
교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那在学校呢，嗯，得这个好的学分，好好学习，除了我们的教授呢，别人也可以去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 但是遇见神的道路。 죄와 저주와 사탄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从咒诅、灾殃、撒旦的手中能够脱离出来的道路。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 能够享受天上这个巨大宝座的道路。 그 길은 복음 가진 자만이 말해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这个道路呢，唯有拥有福音的人才能够告诉去讲。 우리 교수님들에게는 이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我们的教授们呢，拥有着这个答案。 이 답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또 모든 만남 속에서 그 길을 알려주고 그 답을 말해주는 겁니다. 那我们的教授们呢，给我们的学生，在我们学校的现场当中，给所有人去讲。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那神呢，会把大家成为怎样的存在呢？ 서밋으로 축복하십니다. 会祝福大家成为서밋顶峰。 서밋이 뭡니까? 서밋是什么呢？ 서밋은 단어적으로 정상 탑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那也就是说，按单词来讲，说就是顶峰在最尖端的人。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那腓立比书 4장 13节 说，我靠着那加给我力量的，凡事都能做。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那马太福音 5장 13到 14节 说，神呼召我们成为这世上的盐。 내가 이 답과 이 길을 알고 있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최고의 서밋으로 탑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那我拥有这个福音，把这个福音告诉别人的时候呢，神就会让我们成为这世上的盐和光，让我们成为这世上的서밋。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전문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那神所找的这个专业性并不是别的。 바로 이 복음의 전문성. 那就是这个拥有福音的专业性.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답을 얻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那所以大家呢，对有福音，要有这样的专业性，要有明确的内容。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那对于人们最需要的什么呢？那就是基督。 이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장 세상의 전문성입니다. 那把这个基督能够讲给他人，那就是这个现场的专业性。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 타이베이 예원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최고의 서밋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希望我们也希望我们的圣徒们和我们的教授们呢，拥有这个专业性来救活所有世上的人。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父神感谢你。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과 또 달란트를 찾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通过这次的集中训练呢，让我们能够成为恢复从天而来的能力和才干的时间。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타이베이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증인들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我们的教授们和我们的圣徒们，让他们能够恢复福音的专业性，让他们能够救活现场。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아멘.